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일으키지 않아요. 활성산소가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혈관 내피 손상을 주는 주범이에요. 활성산소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 네. 드시는 거예요. 고마우신 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동환TV 스타십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영재 박사님과 반대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나올 때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진짜입니다. 오늘은요,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어떤 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냐면, 비타민C와 혈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네.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흥분하게 만드네, 이거.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또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고혈압, 뭐 고지혈증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요. 예, 네, 이런 분들 성인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이라고 요즘에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혈관에 좋다는 영양제를 많이 드시고 계시거든요. 네네. 반호장님도 좀 드시는 것도 있으시죠? 보통 뭐 코엔자임 Q10이라는 거 많이 그렇죠. 먹는데 이제 네. 그게 이제 그 식품안전의학청에서 처음 그 저기 뭐야 혈압을 낮추는 기능성으로 기능성으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뭐 그런 거 많이 드시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잘 아시는 오메가 3 그렇죠.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콜레스테롤 낮춘다고 그래가지고 네. 중성지방 수치 네. 낮춰주고 중성지방 수치도 낮춰주고 그래서 오메가 3 많이 드시는데 네. 사실은 그거보다 더 좋은 네. 그런 영양제들보다 훨씬 좋은 네. 비타민 C 효과에 대해서 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좀 궁금합니다. 네. 박사님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코엔자임 Q10, 오메가3 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다 네.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그와 함께 또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박사님 뭐 하실 말씀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네. 흥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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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에서 저를 고발하려고 왔었어요. 왜 비타민C 그렇게 막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먹게 하고 이걸 교란시켰는데 그래서 저를 고발하는 프로를 하러 왔다가 내 설명 듣고 이 친구가 비타민C 팬이 된 거야. 그래서 거꾸로 원래 그 논리로 풀다는 원래 고발 프로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문제점을 이렇게 한발한발 풀어나가는 건데 완전히 비타민C 그냥 선전하는 프로로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그 저 뭐야 그 심의위원회, 방송심의위원회 경고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한쪽으로 졸겠다고. 치우쳤다. 예. 근데 이제 그때 그 영동 PD가 나한테, 박사님, 나 지금 이제 완전히 비타민C에 빠졌는데, 그 드시고 나서 뭐가 제일 좋아지던가요? 내가 주저함없이 혈관이다, 혈관. 혈관이 제일 좋아진다. 그때 저는 이미, 제 혈관을 검사를 딱 해봤는데 혈관센터장으로 있던 내 제자가 내 혈관 검사 결과를 보고 진짜 그 결과 보고 놀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제 방송과에서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검사인데 CT로 네. 네, 네, 네. 폐를 CT를 이제 심장을 해가지고 관상동맥을 보는 거죠. 칼슘 지수를 네. 재는 건데요. 네, 네, 네. 그때 제가 50대 말 때 그걸 검사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50대 말인 사람을 검사하면서 그게 0점서부터 1000점까지 나오는데 네. 0점이 나온 사람은 처음 봤대요. 내가 0점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칼슘 침착이 거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침착이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찾다가 못 찾았다. 와, 칼슘 너무 혈관이 너무 좋은 하나도 못 찾은 거야. 네. 그래서 6개 혈관, 6개 그 가지, 터미널 네, 네. 브랜치를 이 CT에서 잘린 네. 단면에서 이제 그 단면들을 찾는 건데. 예. 그게 포지티브 컨트롤이 뭐냐면 척추예요, 척추. CT 찍으면 척추가 찍히잖아. 네, 척추랑 비교해서 찾는 심장 거예요. 뒤에 척추가 딱 나오는 게 네. 척추가 파란색으로 나와요. 네. 칼슘이 파랗게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아, 이거 잘못 찍었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척추를 보니까 척추가 파랗게 나왔거든. 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진짜 칼슘 하나도 없는 거야. 와. 아시잖아요. 칼슘이라는 게 염증의 산물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염증에 네. 의해서 우리가 상처가 나고 나서 아물고 날 때 그때 칼슘이 침착이 됩니다. 하나도 없는 거야. 와.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거를 맨 처음에 그 진단법을 찾은 분이 그게 어느 정도 천 개 이상이 넘어가면 그냥 1000점으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빵점에서 네. 1000점으로 그 네. 파티클 수를 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1000개 이상은 1000점이야. 네. 응? 근데 대개 이제 50대 말이면 막
400점, 500점 이렇게 나오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네.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놀래가지고 정말. 야, 저도 한번 찍어봐야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이번에는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만 0.5mm, 원래 0.5mm예요. 그 사이즈가. 정상 그 혈관 내피, 동맥 내피가. 네네네. 근데 그때 H&L에 같이 왔던 그 저보다 한 13년쯤 젊은 PD는 담배를 피더라고. 그 친구가 가서 일로 와보라고 했더니 그 친구 벌써 1.6mm 동맥 경화반이 생길 거야. 나보다 13년 어린데. 네. 그 친구 13년 지나면 아마 막 2mm, 3mm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경동맥을 굉장히 많이 막는 거죠. 그쵸. 그거 보고 내 의대 동료 교수 중에 여러 명이 비타민C에 빠졌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의사들이 비주얼이 약해. 아. 논문 데이터 가지고 안 움직이는데 네. 그 사진 보고 정형외과 백모 교수는 먹을 거야. 그래가지고 비타민C를 왕창 먹고 있더라고. 아. 저는 사실은 이 혈관과 관련된 비타민C 운동에 대해서 진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기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러니까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동맥경화 관련된 그 기전 연구는 너무나 잘 돼 있어요. 비타민C가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 예, 예. 네. 그러니까 비타민C가 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동맥경화 만들어지는 패소제네시스에 대해서 네네. 병인론에 대해서 연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쵸. 그게 특히 면역병리하는 분들이 많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로 죽은 분들 그 혈관을 꺼내가지고 그걸 조직검사를 해가지고 그걸 염색을 했 그게 실체가 뭔지를 다 밝힌 거 아니에요. 네네. 이 핵심이 뭐냐면 네. 우리는 이제 뭐 알잖아요. 굉장히 제가 이게 불편한 얘기예요. 임성의사 선생님들은 되게 짜증나는 얘기예요. 제가 이미 강의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정통에 안 맞는다고. 근데 알려진 논문으로 이미 세틀이 돼 있는 학문적 진리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요. 동맥경화는요. 네. 사실 첫 번째는 혈관 내피가 손상이 오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손상을 내는 조건에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는 거예요. 네. 고혈당이나 고혈압을 오래 방치하면 혈관이 쉽게 상처가 나요. 맞아요. 그건 네. 뭐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네, 네. 이걸 많이 이짓을 하면 120이나 80으로 해야 되는데 170에 120으로 한 사람들이 혈관 내피 손상이 빨리 옵니다. 빨리 오죠. 네, 그리고 네. 혈관 내피 손상이 어디 많이 오냐면 이렇게 갈라지는데 많이 와요. 거기에 와류가 생기면서 그건 그 유체역 역학한 물리학자들이 잘 알아요. 네. 거기에 와류가 생기면서 손상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동맥경화로 속이 되는 데가 동맥이 가지쳐지는 데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뭐 그런 것까지는 다 얘기할 시간은 없겠지만 아무튼 네. 우선 동맥 내피 손상이 와야 돼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콜레스테롤인데. 네. 너무 불편해 이 얘기는 진짜.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지 않으면 동맥경화 일으키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밝혔고 그건 네네. 아까 얘기한 그 면역병자들이 밝힌 거예요. 네. 동맥경화반을 분석을 해서 염색을 해보니까 산화된 모노사이트 아니 네. 그러니까 네.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모노사이트가 동맥경화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모노사이트. 그래서 그 뒤에 연구가 줄줄이 나왔잖아요. 이 우리 피 속에 있는 우리 대식세포를 모노사이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름이 조직으로 가면 우리가 매크로파지라고. 그렇죠. 대식세포라고 부르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네, 네. 근데 혈관 속에 있을 때는 모노사이트, 모노사이트. 단핵구라고 그러는데 그 단핵구가 산화된 콜레스테롤만 수용체가 생기면서 잡아먹게 돼 있어요. 멀쩡한 콜레스테롤은 절대 잡아 건드리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잡아먹은 단핵구는 상처난 혈관 동맥 내피에 가서 침착이 돼. 그게 동맥 경화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죠. 그게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학문적 정설로 완벽하게 자리 잡은 이론이에요. 네. 자,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드는 물질이에요. 네. 근데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고혈압, 당뇨 있으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낮추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놀랄지.
왜 낮추는 거예요? 당뇨 환자가 왜 콜레스테롤 낮춰야 돼요? 콜레스테롤 산화되지 않게 지켜야죠. 맞습니다. 예, 산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비타민C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비타민C는요, 네. 활성산소를 막아주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혈관 내피 손상을 주는 주범이에요. 그건 생화학하시는 분들이, 그 몰레큘라 바이올로지인 분들이 벌써 알죠. 90년 초에 논문으로 다 밝힌 얘기예요. 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면 가장 많이 피해를 주는 장기가 혈관이에요. 혈관. 네. 혈관이 어디에요? 혈관 내피지. 네. 왜냐면 혈관 내피는 혈액하고 접촉하고 있고 그 혈액 안에 활성산소가 네. 돌아다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게 혈관 내피예요. 네. 활성산소에 의해서. 근데 현대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식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피 속에 활성산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의과 대학생 때는요, 동맥경 환자 없었어요. 지금 30대 중반에 쓰러져 나오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네. 50대, 60대 이전에 쓰러지는 사람 없었어요. 제가 그 80년대 초반에 졸업했지만 네. 없었어요, 그때요. 근데 지금은 뭐, 내가 그 순환기내과 선생님 물어보니까 뭐 30대 중반도 뭐 흔치 않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와서 병변을 일으키는 연대 한 20년 이상 젊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활성산소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의사들이 이런 깨우침이 있어서 해요. 현대인은 지나치게 많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과식, 네. 스트레스. 네. 그러면 당연히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할 게 아니라 네. 활성산소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비타민 드시는 거예요. 그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뭐 이론이 잡소리가 많이 있지만 네. 사실은 라스베라트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네. 그 와인 속에 즉 네. 알코올 네. 올게닉 솔벤트 유기용매 속에 녹아나오는 라스베라트롤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주일에 세 번 네 번씩 먹는 블란서 사람이 이웃한 독일 맥주를 주로 먹는 독일 사람보다 콜레스테롤은 높은데 동맥경화는 훨씬 적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시사점이에요 그게요 네. 네. 콜레스테롤은 높더라도 라스베라트롤이라는 그 적포도주 속에 있는 그 항산화 물질이 콜레스테롤을 보호하기 때문에 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독일 사람들은 와인 대신 맥주를 먹어 맥주에는 그런 항산화력이 아무래도 와인보다 네. 떨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니, 그건 굉장히 중요한 파퓰레이션 스타디 아니에요. 맞아요. 예. 수십만 명을 했더니 봤더니, 독일 사람들이 콜레스테롤 낮은데 동맥경화가 더 많아. 블란서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더 높은데 동맥경화 환자가 적고. 그래서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블란서 사람에게 나타난 역설적 현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로 볼 때 맥락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제가, 저는 아시는 것처럼 비타민C를 거의 40년 가까이 정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먹은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 양. 그러니 내 혈관이 칼슘 덩어리 알갱이 하나 없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저 막 공격을 해요. 그게 무슨 과학자가 할 소리냐고. 그런데 기반이, 설명 기반이 탄탄하면 한 케이스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네. 한 케이스라도.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오늘 사실 저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를 제가 네. 들었고요. 사실 저도 다른 데서 강의할 때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는 있는데 네. 오늘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제가 너무 뿌듯합니다. 네. 네, 너무 뿌듯하고요. 이제 아마 네. 일선의 내과 선생님들 불편할 겁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뭐 그냥 처방하잖아요. 그래서 왜 주느냐 네. 그러면 막 화를 내. 당연한 거 가지고 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혈관 건강에 확실히 비타민C가 도움이 된다는 거는 이제 너무 이제 완전히 밝혀진 아유, 거다.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내가 지금 여기서 얘를 얘기할 시간이 없네. 네. 자 그러면은 뭐 워낙 많이 드렸던 질문이긴 한데요. 네. 용량 얘기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먹으면 좋은지 우리 단원장님이 또 많이 드시고 계시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용량 얘기는 사실은 그 처음에 이제 먹을 때 비타민C를 네. 먹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속이 쓰려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1000ml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식사 중간에 1000짜리를 먼저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네. 그럼 하루에 3000이 되겠네요. 3000이 되겠죠? 네.
뭐 그래도 아마도 우리 수용체 SVCT1이라는 그 수용체에서 그걸 다 수용하지 못할 테니까 네.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한 이제 6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 번씩 나눠서 드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드셔보시면 이제 잘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돼요. 신 거에. 그러면 2g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두 알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하루에 6천 정도까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드셔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한 1년 정도 드시고 나서는 수용체가 충분히 늘면 그 다음에는 한 3천 정도 이렇게 늘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1000, 1000, 1000 해갖고 네. 3000으로 시작해서 네. 좀 적응되면 2000, 2000, 2000에서 6000을 네. 시작하고 네.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올려라 네. 천천히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영상에서 용량에 대한 걸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또 네. 이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네. 또 제가 또 다시 한번 네, 네.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께 이제 혈관 건강과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 말씀 드렸는데요. 네. 너무 건강감이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큰 확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